하나와 삼성과의 빅딜이 이제 마무리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6년 만에 된 건데요. 좀 자세한 소식 이재 기자가 준비했습니다. 네, 하나와 삼성 간의 그 빅딜 이슈가 사실 2014년 후반부터 굉장히 뜨거운 이슈가 됐었는데 네. 이게 드디어 6년 만에 마무리 작업이 됐다라고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준비한 빅딜 일지를 보면서 자세하게 그 내용을 파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하나가요, 2015년 당시였습니다. 방산, 화학 계열사 네 곳을 2조 원에 인수를 했는데 이때 이제 방산 계열사와 화학 계열사가 있습니다. 아, 당시는 이제 삼성테크인 삼성탈레스, 지금은 이게 하나텔레스 하나테크윈이고 화학 계열사는 삼성종합화학 삼성토탈인데 지금은 하나종합화학 하나토탈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 네 개를 2조 원에 인수를 하겠다라고 밝혔고요. 하나는 참고로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한국화약 주식회사였습니다. 뿌리가 네. 화약이었거든요. 그러니까 1952년도 기업이 만들어졌는데 6.25 전쟁을 통해서 화약을 만들었던 그런 기업으로 잘 알고 계실 텐데 화학과 방산 계열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수 당시에 중요한 게 삼성그룹이 반도체에 좀 선택과 집중을 하겠다라는 시기였거든요. 그래서 들여다보니까 삼성에서 이 삼성테크윈과 삼성텔레스 업체를 갖고 있다 보니까 우리에게 인수하라라고 하나가 얘기를 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걸 인수하게 되면 단숨에 이제 국내 방산 1위로 올라가기 때문인데요. 근데 원래는 이 두 곳만 인수를 하려고 했었는데 하나를 보니까 화학을 하잖아요. 네. 근데 삼성 같은 경우에도 앞서서 보시다시피 그 화학 계열사가 있다 보니까 이것도 사실 이제 구미가 당겼었더랍니다. 그래서 방산의 뭐 테크윈 탈레스 그리고 이 화학의 종합화학 토탈을 다 인수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비싼, 예, 가격표가 어마어마하게 비싸요. 이게 네. 이제 문제였는데. 그래서 삼성 측도 하나가 당시 영업이익이 크게 나지 못했거든요. 그리고 2조 원대에 인수를 하려면 아무래도 하나 쪽에서는 부담이 되니까 한 가지 이제 제안을 했습니다. 뭐냐면 네. 삼성물산과 삼성 SDI가 일정 부분의 지분을 갖고 있겠다. 팔지 않고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히 삼성물산과 삼성 SDI가 한 20%, 4%에서 도합 24.1% 정도였는데 그리고 이제 하나 측이 제시를 한 게 하나 종합화학을 나중에 IPO 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6년 안에 상장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래서 사실상 올해 안에 그 하나 종합 화학이 IPO를 하지 않겠느냐 이게 좀 유력하게 거론이 되기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하나 삼성 간의 빅딜이 6년 만에 마무리가 됐다라고 나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얘 삼성종합화학, 그러니까 현재 한화종합화학이 이제 기업 공개가 되지 않는 거고 대신 삼성 측이 보유한 지분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것을 1조 원에 사겠다라고 한 겁니다. 어제 이사회 열고 이같이 좀 결정을 한 상황이었고요. 그렇다면 이 대금은 어떻게 나눠지게 되느냐 보면은 사실 이제 1조 원 금액 같은 경우에는 서로 협상을 거쳐서 제시가 된 금액인데 지금 한화종합화학의 지분을 갖고 있는 곳이 하나에너지와 하나솔루션인데 이 세 차례에 걸쳐서 나눠 내기로 했습니다. 우선 두 회사의 보유 현금으로 올해 1차 대금을 내고요. 그리고 2차, 3차 대금은 향후 사업을 해서 발생하는 이익으로 좀 처리를 하겠다라는 계획입니다. 네. 인수 발표 당시에 그 하나종합화학 상장 예고했고 또 올해 상장이 좀 기대되고 있는데 어찌 되고 있는지 이것도 좀 정리해 주시죠. 네. 그러니까 하나가 하나종합화학을 상장하지 않고 삼성이 그동안 보유하고 있었던 지분을 깔끔하게 사들이겠다. 그래서 6년간의 빅딜을 마무리 짓겠다. 이게 커다란 이제 골자가 됩니다. 네. 한마디로 정리하면요. 근데 여기서 또 흥미롭게 좀 잘 알아볼 부분이 있는 게 뭐냐면 하나그룹이 2012년도와 2013년만 해도 영업실 적이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영업이 한 4천억 원대였는데 당시 2조 원이라는 그 금액대가 당연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근데 반전을 써내려갔습니다. 뭐냐면 사실 인수한 이후에 3년에서 한 4년 채 되는 그 시점에 본전을 뽑은 네, 그런 상황이 나타났거든요. 네. 그 이유는 사들인 회사가 정말 실적을 어마어마하게 잘 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2015년 이 회사들이 본격적으로 경영을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하나토탈 사들였잖아요. 네. 근데 이게 대표적으로 한 예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년에 10배가 튀어 올랐거든요. 그래서 이게 1조 5천억 원 정도를 버는 회사로 재탄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종합화학 같은 경우에도 2014년도 같은 경우에는 46억 원, 고작 요만큼 버는 그런 회사였는데 이게 6천억 원대로
이익이 좀 발생하는 그런 기업으로 좀 발돋움했다라는 부분인데 그렇다 보니까 이 두 회사만 합쳐도 2조 원이 되잖아요. 그래서 본전 뽑았다 이런 얘기가 아주 드라마틱하게 나왔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당시 이런 알짜 회사를 굳이 IPO를 할 필요성이 있느냐라는 얘기가 사실서 나왔거든요. 왜냐하면 기업 상장하는 건 좋은데 하게 되면 이익을 잘 벌면 결국 주주들에게 또 나눠주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SK의 사례를 봐도 굳이 뭐 IPO를 할 그럴 것이 있느냐라는 얘기가 그 당시에는 나왔습니다. 근데 하나는 삼성 지분을 사는 것에 대해서 최근 이렇게 밝혔습니다. 하나 종합화학을 당장 IPO하는, 아예 안 하겠다는 건 아니고 좀 미뤄질 가능성은 또 있는 거고요. 지속 가능한 미래형 기업으로 현재 변신하는 것이 지금 시점에서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최근 수소 혼소, 그러니까 수소랑 뭐랑 이제 섞는 거, 그리고 유통, 그리고 친환경 케미칼 제품 사업 이런 부분을 이제 확대하고 있는 양상인데 앞으로도 수소 중심의 신사업 투자를 좀 확대하겠다라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래 전략 사업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고 3월에 이런 뉴스도 있었습니다. 가스 터빈을 개조해서 천연가스와 수소랑을 섞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연료로 또 활용하는 수소, 혼조 기술 이런 부분을 보유한 기업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미국과 그리고 네덜란드 쪽에 있는데 그 업체를 좀 인수하기도 하는 그런 부분을 좀 부각을 받았는데요. 또 기존의 석유화학 사업 같은 경우에도 친환경 사업으로 좀 속도를 낼 것이다 라는 것도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토탈 이제 대상 공장이 있는데 이쪽에서 수소 모빌리티 사업이나 화학연료를 바이오 원료로 전환하는 기술 개발 이런 부분도 추진할 계획인데요. 생분해성 플라스틱 개발과 그리고 플라스틱 재활용 그리고 PET 플라스틱을 또 원료로 해가지고 분해해서 자원을 순환 또 활용하는 그런 자원 개발 이런 부분도 좀 앞으로도 가속할 것이다라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끝으로 향후 전망 또 투자 전략까지 정리해 주셔야죠. 네. 하나 측은 자신만만하게 한화와 삼성의 빅딜이 6년 만에 마무리가 되면서 시즌 1 이런 부분이 이제 마무리됐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시즌 2를 잘 봐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석유화학 회사에서 지속 가능한 미래형 사업으로 좀 변신을 하겠다라는 의지를 현재 밝혔습니다. 하나의 투자 전략을 보면은 일단 지분 인수 자체에 대한 의미를 보셔야 되는 게 현금이 동원됩니다. 그런데 이 1조 원의 현금을 우리가 낼 수 있다라고 자부하는 것 자체가 긍정적이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금액 자체도 과도하지 않다라는 또 시장 일각의 평가가 있는 상황입니다. 하나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제 천명을 했습니다. 뭐 수소나 친환경 그리고 케미칼 등의 사업을 구체하겠다라고 얘기하는데 이제 확실한 비전이 세워졌다라는 데에서도 방향성 이제 정확하니까 투자할 때도 그런 부분 좀 보시면서 할 수 있잖아요. 또 긍정적인 비전이라는 데 주가가 우상향할 그런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이제 올해 1분기 양호한 실적을 기록을 했습니다. 하나솔루션, 하나에어로스 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뭐 매출이 괜찮았고 그리고 하나생명, 하나손보, 금융기업에서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거든요. 그래서 영업이익이 대폭 성장하는 흐름들이 나타났는데 올해 호실적도 예상되는 게 자회사 실적이 좀 잘 받쳐줄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질산 생산량도 좀 확대를 할 것이다 라는 부분인데 그래서 정밀 화학기업으로 도약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데 또 무게를 둔 전망들이 있었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 부분 또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삼성물산이 그 지분 20% 넘게 갖고 있는데 이제 하나에 팔아버린 거잖아요. 그러면 삼성물산은 주가의 흐름이 어떻게 될까 궁금하실 것 같아서 좀 찾아봤는데요. 이게 오늘 NH투자증권에서 리포트를 내놨습니다. 우선 팔면서 그 비용이 이제 갖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투자 재원을 확보했다라는 의미도 있고 기존 사업 강화하면서 이 자금 갖고 신사업도 벌일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을 강화할 것이다. 결국 매수 관점 제시했고 목표 주가 21만 원 제시했으니까 이 또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빈센조가 또 일본 열도를 아주 뜨겁게 만들고 있던데 우리 유튜브 애청자 중에 또 이센조가 계십니다. 아주 사이좋게 잘 지내고 계세요. 우리 애청자들끼리. 리리얼님께서 또 이대일님, 미모의 두 여기자님 네, 매번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라고 하고 계시네요. 뭐 미모는 기본이고 취재력, 보도능력까지 다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일당 100이라고 저는. 네. 고맙습니다. 네,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타 채널에 비해서 최고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